네, 반갑습니다. 2월 19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월 23일입니다. 이제 강연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KTX 광명역 대회의실에서 참가비 없습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오시면 되는 거고, 문의하시면 되고요. 요번에 KTX 광명역에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시장 트렌드를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많은 뭐 트렌드적인 부분을 소개를 해드렸고, 그 중에서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마다 많이들 오시는데요. 이번 강연회도 조금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4시라는 거, 4시로 변경된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이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하고 일본 증시가 일단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0.05 그리고 0.20 상승 마감했고, 자, 이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 장중에는 하락을 계속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장 후반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더 올라오면서 상승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고, 자, 환율이 이제 1127원 61전을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오늘 0.24%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이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것이 미국 증시가 오늘 휴장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고, 그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믿을 면이 없었죠. 그리고 오늘 그장 초반에, 뭐랄까, 이제 미국 선물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지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요 자리, 요 자리라고 했죠. 요 자리 자체가 뭐예요? 여전히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자리고, 요렇게 작은 박스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과정이거든요. 하지만 요 박스는 제가 판단했을 때요 정도까지도 한번 조금 열어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고가 권역을 그냥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를 한번 터치해준다면 그때는 2300포인트까지는 반등이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도 기억을 꼭 하시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코스닥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닥도 똑같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결국 750이 755 정도 되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이때까지 올라왔던 IT 종목군들이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오늘 바이오 종목군들이 순환매로 반등, 그리고 수소차 관련주들이 순환매로 반등이 조금 붙다 보니까 지수가 그냥 싹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시장 자체가 좋지 못했고, 다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연기금이 오늘 방어적인 스탠스로 지수를 조금 잡아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큰 포지션 자체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만큼 뭐랄까, 외국인 자금 자체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더 컸지 않나, 그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협주에 대한 골든타임이 시작됐다라는 건데, 자, 제가 일전에 경협주 말씀드리면서, 지난주 유튜브 참고하십시오. 18일부터 22일, 이때가 마지막, 뭐랄까, 이제, 경협주가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다 했는데, 아니 다를까, 다시 한번 경협주에 대한 변화가 좀 시작되고 있고, 특히 오늘 이제 건강상 관련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효과로 인해서 반등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뭐, 안에 내용적인 측면은 결국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건강상 관광이 가장 먼저 할수 있는 여건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그죠? 엘리베이터. 그리고 오늘 아난티 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난티가 조금 더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저는 22,000을 깨진다라고 봤는데요. 그 포인트를 터치하지 않고 지금 반등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반등 자체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3만원대 전고점자리를 한번 찍어준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쌍봉을 만들 건지 아니면 또는 다시 한번더 헤드를 한번더 만들어 볼 건지는 주가 추이를 한번 보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 대신에 쌍봉까지는 확실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사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슈가 되는 것이 안에 이제 내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이 지배구조상에서 현정은 회장 때문이거든요. 이 현정은 회장이 전에 기업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문재인 대통령 오른편 뒤쪽에 서 있었고요. 그때 왼쪽이 서정진 회장이었고, 그런 포지션을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대 아산이라든지 현대 상선 이쪽이 예전만큼 그렇게 좋은지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현정은 회장이 그 정도로 이제 핵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경협에 대한 부분에서 뭐랄까 정부 정책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대 엘리베이터가 상징적인 부분으로 이제 현정은 회장이 대표이사기 때문에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얘가 올라왔고, 지금은 일단 한번 터치는 해주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고점 자리, 요 마찬가지로 한 13만 원짜리 돌파하면서 요 자리까지 한번 올라와 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경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의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급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제, 뭐 개성공단 요 종목군들 한번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DMZ 관련해 가지고 요런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셔야겠죠. 유해 발굴 요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세 번째, 오늘 이게 시장을 상당히 뭐랄까요? 휩쓸었는데, 별표 5개 합니다. 요거가 상당히 오늘 이슈였어요. 지금 내일 삼성전자가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을 이렇게 공개를 하는데, 그 공개 하루 앞서가지고 오늘 얘기 나왔는 것이, 내년에는 이제 UTG, 그 울트라 싱글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강화유리의 일종이에요. 강화유리. 강화유리 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쓰고 있는 이런 휴대폰을 강화유리라고 합니다. 표면을. 근데 요거는 지금 CPI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에요. 얇은 플라스틱. 컬러리스 폴리미드 필름이거든요. 컬러리스라는 것은 이제 투명하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를 원래는 올해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가 되는 것은 다 이제 우리가 CPI 필름을 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미토모학이라는 곳에서 공급을 받는다고 했죠. 스미토모학에 공급을 하는 곳이 경인양행입니다. 오늘 그래서 경인양행도 같이 빠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코오롱인더, 뭐 SKC, 코오롱PI, 뭐 SKC 이런 것들이 다 빠졌는데 그게 이제 다 CPI, PI 필름 관련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하루를 앞두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상당한 악재로 작용을 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더 상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는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 CPI 필름은 사실상 지금도 계속적인 뉴스가 나오는 것이 가격이 상당 부분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200만 원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것을 폴더블 스마트폰을 그냥 단 하나의 그냥 일시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업에 대한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금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스마트폰을 언제 개발할 것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지금 하지 않겠다. 시장에 대한 상황을 보고 하반기는 돼야지만 그때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LG전자가 저는 그것은 기업에 대한 혁신을 하고 맞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LG전자가 사실상
쉽게 개고생을 했던 LG전자가 주가가 계속적으로 지금도 그렇고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에는 초콜릿폰에 대한 흥행을 이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후발주자가 돼버리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뭐 2017년에는 많이 올랐지만 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도 또다시 LG전자는 후발주자를 선택을 했는 거고 삼성전자는 내가 선두에서 가지고 내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오늘 SKC라든지 자, SKC가 오늘 주가가 빠졌어요. 그리고 SKC, 코오롱 PI도 마찬가지로 오늘 CPI 필름 관련주들이 다 빠졌습니다. C, 코오롱 PI. 오늘 빠졌죠. 그리고, 오늘 코오롱 인더까지. 네. 그리고 경인양행도 빠졌습니다. 자, 다 빠졌어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폴더블에 대해서 지금은 납품이 이미 들어갔는데, 그 우리는 지금 좋은데, 내년 자체에 대한 걱정이 생겼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거예요. 쉽게 사실 팩트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냐?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실적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시장은 삼성전자라는 선도 기업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이 됐지만 지금 나머지 중국의 휴대폰들, 스마트폰, 롤더블 들어가는 휴대폰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CPI 필름을 공급받고 있는 업체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 떠도는 얘기로는 코오롱 인더에서 로열폰, 그 세계 최초의 플렉스파이를 출시한 그 로열폰에 CPI 필름을 공급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이런 CPI 필름에 대한 공급이 좀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삼성전자가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 반등에서는 우리가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오는 전략이 맞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다시 한번더꼭 다시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폴더블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CPI 필름이라고 언론에서는 대거 떠들어댔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SKC 주가 올렸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코오롱 인더도 주가를 또 올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UTG로 우리는 내년부터는 UTG로 가겠다, 울트라 싱글라스로 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와버리니까, 과채 뻥지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냥 지금 언론이 사실 너무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그냥 던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많이 거기에 따라 투자 심리가 좌지우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팩트를 말씀드린 것은 올해까지, 지금 출시 내일 공개되는 게 UTG가 아니고, 그것은 CPI 필름이고, 내년부터 진행이 될수 있는 폴더블에 대해서는 UTG를 사용하겠다. 이것이 팩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중국과의 관계 개선. 화장품으로 알수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도 화장품주들이 올랐어요. 저도 사실 화장품이 이 정도로 셀 줄은 생각을 못했고, 다만 이제 주가는 갈줄 알았는데 조금 쉬면서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쉬지 않고 갈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주가 추이가 일단은 반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화장품주들이 반등 넣으면서 또다시 한 가지 또 글로벌 택스프리,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 종목군도 바닥 권역을 다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넘어가는 과정인데, 곧장 넘어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횡보를 합니다. 여기서 밑에서 횡보를 붙이고 난 다음에 올라가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는. 자, 지금 이렇게 이제 한달 만에 한3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는데, 여기에서도 사실상 더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되죠. 이런 글로벌 택스프리 같은 기업들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다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 부분 진전되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결국에는 춤절은 1분기였습니다. 1분기 실적도 여전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발표될 확률이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OEM, ODM 관련주들, 이런 기업들을 좀더 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화장품주들도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소폭씩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화장품주들이 올라가는 것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동반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승 자체는 빠르지는 않더라도 추세적인 부분은 이미 넘어갔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런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시간은 꽤 걸릴 수 있어요. 다만 주가적인 부분으로 한 9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에 왔던 여기 CJ 헬스케어와의 인수합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지금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이 반등에 좀더 붙인다면, 결국 요런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16만 5천원 이때까지. 원래는 여기에서 한번, 올라가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상승 탄력이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여기에서 꼽았다 갔던 이 자리까지는 반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전원사채 발행 성공? 물음표로 해야겠어요. 성공, 물음표. 기술 특례 기업에 대한 변화. 오늘 일단은 신라젠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 이게 말들이 많아요, 지금. 신라젠에서 지금 공시를, 답변을 냈던 것은, 자금 조달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나왔고, 다만 이제 뉴스 이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뉴스가 나왔거든요. 지금 CB 발행에 대해서. 근데 지금 또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 것은 오늘 아침에 뉴스는 신라젠 3천억 규모 자금조달 소식 뭐 계속적으로 나왔죠. 그래서 지금 9시부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글로벌 인사 3성이 상응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CB가 전원사채잖아요. 전원사채가 뭐냐면 이자를 받았고 증권사에서 빌려주는 겁니다. 자산운용사나. 그래서 여기에 그러면 펙사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고평가가 지금 될수 있는 여건이다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였다고 보면 되는데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이제 기술특례 기업이에요. 그럼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기술 특례 기업이 이 정도 3천억이라는 돈을 전환사채로 땡길 수 있구나. 3천억을 아무나 못 땡기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대한 본보기 사례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머지 이 기술 특례 기업들이 바닥권역에서 오늘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물론 기자들이 조금 설레발을 좀 많이 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검토 중이라고 공시를 했지만 이미 기자들은 검토해서 벌써 자금 조달했다. 뭐 뉴스 이미 다 났습니다. 지금 오늘. 아, 얘네들 진짜 간단히 부었어요. 진짜. 보면. 봐요. 지금 뉴스 다 넣어. 지금 3천억 이미 베팅됐다고 뉴스 다 넣고 있어. 지금. 근데 지금 공시가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닌데. 아직까지는 아닌데. 검토 중이라고 나왔는 소식인데. 자, 지금 뉴스가 실시간에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뉴스 안 났네요. 네, 이것도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다가 만약 뉴스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중이잖아요. 검토 중. 지금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검토할 예정이다. 뭐 검토 중이다. 이렇게까지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기술 특례 기업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포커스를 맞추고 볼 필요가 있다. 기술 특례 기업이라는 것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기업 신용평가 정보, 그리고,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중소기업 뭐 어디였는데, 그세 군데에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에 대한 신용평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적이 안 되더라도, 실적 요건을 안 갖추더라도,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신라젠이 상장될 때도 적자였어요. 그래서 상장이 될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물론 적자입니다. 하지만 이 기업이 3천억을 땡길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여타의 기술 특례로 들어왔는 기업들에게 대해서 희망을 줄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로 시장은 받아들였다. 그렇게 좀더 생각을 하고 이건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오늘 특징적인 부분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예상들 하셨다시피 오늘 기술 특례 기업 한번 뽑아봤는데 첫 번째 이제 큐리언트인데요. 이 기업이 참 재밌어요. 자, 큐리언트 기업 한번 같이 보시면 이것도 이제 바이오 기업이고,
자, 이 기업이 이제 한국 파스텔의 연구소에서 대주주로 있는 업체입니다. 자, 한국 파스텔과 또 한국 야쿠르트와 또 연관이 있는 업체입니다. 자, 코스닥에 상장됐고요. 연구 개발을 중심으로, 자, 아토피, 그리고 여기 임상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자, 이 기업을 제일 봐야 되는 게 여기 이겁니다. 매출을 보세요. 매출이 0입니다. 보이시죠? 자, 0이라도 상장 폐지랑 전혀 관련 없어요. 이것 기술 특례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안 됩니다. 실적이 안 좋고 개판 쳐도 그냥 유지해 줍니다. 아이고, 그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봐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대학교 특례 입학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실적이 나타나면 주가가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 대한 부분 자체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에 대한 반등은 우리가 좀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지금의 주가가 이제 반등이 조금씩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첫 번째로 큐리한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이어서 이제 아이진 같이 보겠습니다. 아이진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바닥에서 이제 오랫동안 조금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제 횡보가 좀 길었죠. 그리고 한번 올랐다 또 다시 한번 빠지는 부분이 나타났었는데, 요번에 요 상승도 좀더 의미를 좀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임상 이상을 또 다시 한번 더 진입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한번더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변화를 한번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 자, 이제 세 번째 JVM인데요. 오늘, 잠시만요. 아이진이 지금 방금 뉴스가 나오던데. 혹시나 어떤 뉴스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맞네. 뉴스가 오늘 때렸구나. 오늘 방금 뉴스 나왔죠. 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제가 방금 임상 이상이 진입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이제 승인 뉴스가 나왔네요. 그래서 내일 한번 참고를 하세요. 승인을 받았다. 이건 받은 거죠. 네. 자, 내일 한번 급등 나오겠네요. 자, JVM. 이게 실시간이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자, JVM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약국 조제 자동화 기업입니다. 그럼 이 기업들이 이제 최저임금과 또 연결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바닥권역 이런 자리에서 했다가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근데 지금도 이 자리는 좀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이런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충분히. 지금 이유 없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은 좀더 체크를 관심을 꾸준히 가지시고, 사실 이게 거래량만 많으면 주가가 엄청나게 넘어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별표 5개 했고요. 자, 요 기업도 관심을 꼭 가지자. 요 기업에 대해서 관심, 연관 검색어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미 사이언스, 한미 그룹이라고 했죠. 한미 사이언스, 보이시죠? 한미 사이언스가 대주주예요. 자, 한미 약품, 뭐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모습 괜찮아요,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지금 기업에 대한 주가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너지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온미디어인데, 이 가온미디어가 요거 재무제표를 조금 보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가온미디어 같이 보겠습니다. 가온미디어. 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실적은 뭐 좋은 기업이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사업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 여기 밑에 이제 특허가 있습니다. 특허. 상용화, 뭐 상용화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자, 여기에 나오는 여기. 이 기업이 원래는 셋톱박스 관련한 업체인데요. 그 셋톱박스로는 주가가 업그레이드가 되기는 좀 힘들다 보고요. 대신에 요거 와이파이 6라고 있어요. 요 제품 개발을 완료했는 게 이제 언제냐면 2018년 11월인가 그럴 거예요. 지금 요게 연도가 나오나요? 지금 뒤에. 아, 맞네. 2018년 11월 맞죠? 제가 기억력이 좋습니다. 자, 요기가 했다는 게 뭐냐면 요거가 이제 5G의 필수 요소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기업이 이제 그 KT와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지금의 주가는 저는 과도하게 빠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에서 상당 부분 여기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지금 여기까지 4,900원까지 말도 안 되는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여기에서 반등 나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 반등폭 올라오는 폭을
폭이 가팔라가지고 접근하지 못한다보다는 가파르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여건이 형성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추가적인 부분에서 저는 10,000대까지는 충분히 좀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종목 소개까지 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에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강연회 때 많이들 오셔가지고 함께 정보 공유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